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뱃살 유형별 살 빼는 방법 4가지! 뱃살이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다 같이 뱃살을 잡아봅시다. 채널 고정! 첫 번째, 옆구리 살이 많은 유형. 바지나 스커트 위로 허리살이 삐져나오고 출산으로 인해 피부가 늘어난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피하지방이 원인이고 원활하지 않은 혈액순환으로 인해 피부에 탄력이 없고 살이 축 처진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법. 칼로리를 제한하는 식습관과 매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섭취를 늘리고 잡곡과 현미밥 및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섭취합니다. 거기에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병행하면 늘어진 피부의 탄력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랫배만 나온 유형. 아랫배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는 허벅지와 엉덩이에도 지방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활동량이 부족하고 변비가 심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뱃살 유형으로 체내 피하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법. 신체 전반의 활동량을 늘려서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생활 속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변비 해소에 좋은 훌라후프 하기 등등 짧은 거리라도 많이 걷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변비가 심하다면 유산균을 섭취하고 식이섬유, 채소, 수분 섭취를 늘려주면 좋습니다. 세 번째, 윗배만 나온 유형. 장에 내장 지방이 쌓이며 생긴 유형으로 내장 비만이라고도 합니다. 잦은 폭식과 야식으로 인해 주로 위가 커졌다 줄어들며 나타납니다. 관리법.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윗뱃살 유형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달고 짜고 맵고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최대한 술을 멀리하고 소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남산처럼 둥근 유형. 윗배와 아랫배가 모두 나온 유형으로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같이 쪄있는 상태로 전신 비만에 해당됩니다. 자칫 관리를 안 하면 고도비만까지 갈 수 있고 성인병 발병은 물론 비만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가장 위험한 뱃살 유형에 속합니다. 관리법. 식사 시 섭취 열량을 제한하고 채소와 곡물의 비율을 높입니다. 단기간 운동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게 알맞는 강도의 지속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저는 살이 찌면 그냥 똑같이 식단 관리하고 똑같이 운동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뱃살 유형이 또 다 다르고 그거에 또 다른 관리법도 다 다르다는 거를 지금 알아서 오늘 배운 대로 관리를 해야겠네요. 기본적으로 먹는 것과 움직임,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해주면 어느 정도 그래요. 관리는 되니까 네네. 꼭 기억하시고 살이 안 찌게 잘 관리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건강과 직결되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그런 건강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건강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